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요즘에 결혼 때문에 이제 막바지 일정이 많아서 거의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차에서 영상을 좀 많이 찍게 되네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적당한 작가의 삶이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뭐 작가 생활 하는데 큰 욕심은 없고 그냥 진짜 소소하게 그림을 살면서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먹고 살 정도로만 벌면은 큰 욕심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전업작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뭐 돈은 딴 데서 벌면서 작업 생활을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소소하게 너무 막 크게 에너지 쏟지 않고 할 수는 있겠죠. 이게 내 뭐랄까 뭐 본래 소득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전업 작가였을 때 내가 아니면은 사실은 내가 전업 작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좀 전시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작가가 되려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아, 저 사람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을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왜 그렇지 않은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해에도 엄청나게 많은 아이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99%는 사실은 거의 없어지고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와중에도 만약에 사람들이 이름이라도 기억하는 아이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최상위권 아이돌들이 있고 거기서 뭐 그냥 적당히 하는 아이돌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이름이라도 알 정도의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아이돌들 그 데뷔생들이나 그런 세계 사이에서는 정말 상위 1% 안에 드는 최상위권의 아이돌들이에요. 작가들도 그냥 보는 사람들 입장이거나 내가 그 세계에 뛰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거기서 이제 먹이사슬의 경쟁에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는 그냥 작가들을 봤을 때 저 사람 뭐 매덕대 작가 이런 사람들 말고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적당한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생각해보면은 적당한 정도도 그 안에서는 상위 1% 안에 드는 최상위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예체능 계열은 사실 거의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이 있는 경우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본업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른 데서 벌고 뭐 건물이 있어가지고 건물을 벌던 아니면은 내가 뭐 강의를 나가서 강의로 벌건 그러니까 이 미술 시장에서 내가 작품을 팔아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아이돌이면은 내가 음반이나 행사만 가지고 수익을 얻거나 뭐 내가 체육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회 나가가지고 수상을 하는 경력만으로 내가 생활을 영위를 하거나 그러려면은 사실은 최상위권 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심한 경쟁이고 거의 중간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림을 살 때 사람들이 물론 아주 작은 그림이나 그런 것들은 이 작가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작품을 구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작가가 뭐 몇만 원 아니면은 2, 30만 원짜리 작품만 팔아가지고는 사실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진짜 100만원대 이상의 작품들이 한 달에 몇 점 이상씩은 꾸준히 팔려줘야지 겨우겨우 생활이 가능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만원이란 게 굉장히 큰 돈이지만 100만원짜리 작품이 한 달에 진짜 4, 5점 이상 팔려야지 내가 작가라는 생활을 최소한으로 영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작업실을 누가 대준다거나 하지 않고 내가 작업실 비용도 되고 재료비도 되고 뭐 내가 서울이나 어디든 방값도 내고 월세도 내고 한다라고 하면은
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작업실 비용이랑 재료비랑 이것저것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뭐 내가 방값을 내고 생활을 하는데도 한 100만 원 정도 든다면 200만 원을 들어야지 내가 돈을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 아니에요. 회사원이랑 다르게 작가들은 작업실하고 또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회사원들이 200 버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근데 100만원짜리 작품이 한 달에 4-5개가 꾸준히 팔리는 작가가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 정도도. 그러니까 최상위권이라고 해서 제가 뭐 몇천만원을 버는 작가와 아니면은 뭐 아예 못 버는 작가 이런 식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작업만으로 한 달에 2,300 이상을 버는 작가 자체가 작가들 사이에서 거의 1%도 되게 힘든 정도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미술로 강의를 나가거나 작품 판매가 아닌 그냥 다른 부수익들 말고, 물론 콜라보 같은 거는 포함이 되겠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들이 작가의 작품을 살 때 아까 아주 적은 금액의 돈이거나 아니면 아주 드물게 일어나긴 하지만 비싼 작품이어도 뭐 작품이 너무 좋으면은 구입을 하거나 그렇기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게 또 이제 이 사람의 금방 유명해지고 성공을 하는데 큰 발판이 되겠죠.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의 돈을 쓴다라고 하면은 요즘 소비자들이 그렇게 멍청하죠.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작품을 사는데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고 아무리 작품이어도 내가 또 작품을 구입할 만한 여러 가지 요건이 맞지 않으면은 사실 작품을 사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미술품 투자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기도 하고 좀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혀 모르는 작가의 작품을 산다? 이런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 작가라는 직업이 또 다른 예체능보다도 뒤늦게 이제 좀 잘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지켜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40살이 넘은 작가의 작품을 사라. 그게 왜냐면은 그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남았는지를 사람들이 확인하는 거거든요. 생명력이 있는 작가인지. 그리고 물론 그런 사람들의 작가 작품만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미술 작가의 작품을 살 때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보고 한 번 샀는데 괜찮았네. 두 번 봤는데 그래도 좀 괜찮네. 세 번 봤는데 그래도 계속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작품이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최승윤은 좀 빨리 그런 게 성공했던 거 아닌가? 작품이 되게 어린 나이부터 팔리기 시작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첫 개인전을 하고 나서 거의 3-4년 정도 동안은 작품 판매로 인한 수입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또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겠지만 그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작품이 팔리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그 정도인 사람들도 굉장히 드물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세상은 참 넓어서 그 정도로 드문 사람들만 있는데도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작가들을 나열을 하면은 진짜 뭐 손가락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100명을 언급을 해도 부족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크잖아요.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넘는 그런 거니까. 근데 뭐 100명이 넘는다라고 해도 전체 인구에서 그게 1%가 아니라 한 0.01% 정도 될 거예요. 정말로 미술을 다 그리고 스스로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마치 부동산처럼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미술하는 사람들의 뭐 우리나라 평균 수입이 50만원 뭐 100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미술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50만원 100만원 정도는 버는 게 아니라 진짜 수십억에서 몇억대 버는 사람들이랑 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국민 소득이 이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혀 와닿지 않는 게 엄청난 부자들과 대다수의 서민들에서 평균값을 내니까 그러한 수치가 나오는 것처럼 작가들의 그 수입에 가는 것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예외인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작가의 30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비단 작가들 뿐만 아니라 다른 뭐 직종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수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30대 때까지 정말 엄청나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히트곡을 내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때의 명성으로 이제 좀 다른 것들도 하고 뭐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가들도 30대가 가장 힘든 경우이기도 하지만 30대 때 어느 정도의 굉장히 많은 열정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공이 좀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40대에서 50대로 쭉쭉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는 그냥 큰 욕심 없으니까 소소하게 작업을 하면서 해야지 라고 해서 그냥 30대를 그냥 평탄하기는 힘들겠지만 근데 그냥 뭐 별거 없이 보냈어요. 근데 젊은 작가들은 좀 기회가 있어요. 작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을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작품을 구입을 하는 사람들도 가능성을 보고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나이가 40대, 50대가 됐는데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서 작품을 물론 그런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잘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은 어느 정도의 경력과 어느 정도의 좀 명성과 그런 게 없으면 살아남기가 사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이든 사람들이 이룬 게 많고 해가지고 좀 기득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몇몇 기득권이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자리를 잡은 작가가 아니면은 40, 50대가 돼서 이제 뭐 신진 작가 지원을 할 수도 없고 작품 가격을 다시 막 엄청나게 다운을 시킬 수도 없고 굉장히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워지는 작가분들도 꽤나 많아요. 우리는 잘 나가는 작가님들만 보니까 40, 50대 되면은 좀 이제 작가도 먹고 살만해지고 그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먹으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더 높아지니까. 젊은 작가는 젊은 작가니까 좀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공모전들도 또 많아요. 나이 제한이 뭐 한 30대 중반에서 조금 높아가면은 40대 중반까지의 그런 공모 나이 기준이 있는데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모의 개수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나이 제한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가 돼서 내가 뭐 다른 데서 돈 버는 게 있어서 대관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초대를 받고 싶다. 근데 사실은 그냥 초대전이라는 것도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갤러리에서도 뭐 수익을 내야 되고 자기네들도 나름 욕심이 있고 좋은 작가들 전시를 하고 싶을 때니까 뭐 좋은 작가라는 기준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르겠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나이를 그냥 먹으면 사실은 초대전을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거기서 체념을 하고 그냥 나는 마음 편하게 대관전을 해서 전시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전시를 해서 잘 돼가지고 다시 잘 되시는 분들 경우들도 있어요. 당연히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조금 일반적인 경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예외인 경우들도 있고 지금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서 거의 50에 가까이 데뷔를 하셔서 잘 되신 분들도 있어요. 예술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걸로 통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잘 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일부러 안 된 다음에 나중에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뭐 돈이 굉장히 많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언급한 그 선생님도 다른 일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작업을 늦게 데뷔를 하신 거지 작가로 내가 전업작가로 항상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업작가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안 되다가 50대 정도 돼가지고 빵 뜨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힘들어요. 어떻게 그동안 먹고 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작가를 생각을 할 때
많은 분들께서,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그러시죠. 왜냐하면은 이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먹고 살면은 자기는 큰 욕심 없다 하면서, 사실은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도 안 하지만 제 나이 때에 직장인들만큼의 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가를, 전업 작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직장이든지 이제 30대 때 뭘 하든지 가장 열심히 하고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야근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나도 이게 직업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얘기를 했었던 좀 소소하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마음은 소소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분들은 조금 제외하고, 소소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로 작업도 소소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그냥 한량처럼. 물론 엄청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얘기죠. 솔직히 미대를 간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미술로 좀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작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 모인 와중에서도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작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예를 들어서 모든 정치인들이 어렸을 때 꿈은 다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다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이돌을 하거나 프로게이머를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무조건 이묘한 이영호를 꿈꾸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정말 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은 밑으로 가도 될까 말까인데,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큰 욕심 없었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위로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되진 않을 거야 하면서 내가 실제로 하는 행동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나 명성에 대한 뜻은 없지만 내가 그림이 너무 좋고 해가지고 미친 듯이 파고드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경우라면은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작업을 하는 것 자체를 소소하게 하면서 내가 소소하게 작업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한다?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다가 제가 또 많이 본 경우가 있는데,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요. 연세,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워낙 그냥 그런 거에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에 상처받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나이가 먹었고 내 주변 동료 작가들하고 쟤 나랑 동창인데, 쟤 옛날에 나랑 같이 활동했었는데, 근데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 정도의 명성이나 뭔가를 쌓아놓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갤러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하거나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내 작품 가격을 내가 높게 하고 싶은데 뭐 갤러리 측에서 아 선생님 지금 이 정도 가격으로는 판매하기 힘듭니다 하고 했을 때 그거를 내가 수용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내가 나이가 5, 60이 돼서도 자존심을 다 구기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연세를 드시고 내 작업에서, 사실 작가들은 내 작업이라는 게 내 인생 그 자체잖아요. 거기서 자존심을 굽힐 수 있는 선생님들을 거의 사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존심에 상처 받을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냉정한 얘기지만 젊었을 때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성공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한 2,300 정도로 작업으로 2,300 정도 벌어서 먹고 사는 것도 절대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작가로서도 손에 꼽을 만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제가 주변에 30대 작가들이 있다, 한 100명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작업만으로 2,300 버는 사람들, 네, 진짜로 다섯 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입니다. 네. 다섯 손가락도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그러니까 다른 데로 돈 버는 거 말고요. 작품으로만, 네, 작가 활동으로만 돈을 버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작가로는 적당히 해가지고 적당히 먹고 살고 그런 작가가 돼야지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좀 불가능하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암튼 요즘에 이렇게 일이 많아서 차내에서만 영상을 좀 자주 찍게 되는데, 결혼식을 한 다음에는 또 영상을, 사실 근데 뭐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차에서 찍으나 평소 그냥 작업실에서 찍으나 별 퀄리티의 차이가 없죠. 아무튼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으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또 공유하기라는 기능도 있대요. 공유하기도 가능하시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